이달 초 김포대교 인근에서 낚시객이 폭발물에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국과수 정밀조사 결과 폭발물은 북한군이 사용하는 대인 지뢰로 드러났습니다. 어떻게 비무장지대에서 김포대교 인근까지 내려온 건지, 이게 가능한 일인지 배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김포대교 옆 한강변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지난 4일. 낚시를 하려던 70대 남성 A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아직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국과수가 폭발물 잔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군이 쓰는 PMN 대인지뢰로 확인됐습니다. 접경 지역도 아닌 고양 시내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서 북한군 지뢰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북한군 지뢰의 유입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. 폭발물의 종류가 확인이 됐으니까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하고 수사를 해봐야 비무장지대에서 강물을 따라 유실됐을 가능성이 나옵니다. 하지만 비무장지대에서 출발해 소양강과 서울 시내를 지나 지뢰가 흘러들었을 가능성도 설득력이 낮습니다. 군 당국도 북한군 대인지뢰의 뚜렷한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지뢰 폭발 사고가 난 한강변은 군사구역으로 통제되다 6년 전부터 시민에게 개방된 구간입니다. 고양시와 군 당국은 폭발 사고 이후 근처 한강변에서 지뢰를 수색했지만 추가 지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TV조선 배상윤입니다.